고소하고 달달한 향기로 가득한 인케이 주방입니다. 시에나는 매력 넘치고 명랑한 유조숙녀예요. 엄마 생일파티 찻잔 세팅 담당 중입니다. 많이 해본 듯 시에나는 능수능란하게 수많은 찻잔을 세팅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모두가 좋아하는 닭강정을 맡았답니다. 따라 윤기 잘잘 맛있어 보이나요? 생일 당사자인 인케는 새벽 3시부터 케이크를 구웠다고 해요. 완벽주의자 파티셰가 초대하는 생일 애프터눈 티입니다. 케이크 하나에 티만 마시자고 했는데 일이 이렇게 커졌어요. 이런 날 초대받은 손님들은 그냥 행운인 거죠. 수고와 정성으로 탄생한 또 다른 멋진 추억의 하루였습니다. This is like a movie set. Yeah, but you think it was like a movie set. 마주치는 많은 사람들, 많은 순간들이 저는 늘 영화 같다고 생각해요. 편집하는 이 순간 왜 그때 더 먹지 않았을까 후회를 좀 합니다. 닭강정 임무 완수했으니 이제 저도 홀가분하게 커피 한잔 마실래요. 아름다운 낭만이 가득했던 인케의 생일 파티였습니다. 해안선 따라 달리는 케이프타운의 시내 C포인트. 써니의 생일이니까 소니 앤 아일린 카페로 가자고 하시네요. 여성스럽고 세련된 인기 많은 카페예요. 생일은 지났지만 챙겨주시는 캐리님이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프레임 속 그들 역시 영화 속 한 장면 같지 않나요? 대단했던 여름 성수기를 보내고 케이프타운은 지금 여유로움을 누리고 있어요. 오, love it. Comes with style. Look at that. 캐린의 공주 신발 신고 생일을 기리는 감사한 외출이었습니다. 오랜 차고가 세련된 식료품점으로 변신한 곳에 왔어요. 작년에 저의 김치를 판매하고 싶다고 연락을 주셨는데 이제야 인사차 찾아와 보게 되었어요. 주로 남아공과 유럽산 독특한 그로소리를 판매하는 곳이에요. 목가적이고 편안하면서 세련된 딱 남아공스러운 인테리어입니다. 고추장의 인기를 이곳에서도 실감합니다. 주인장님이 임신을 하셔서 당분간 영업을 안 하실 예정이지만 그래도 저의 김치 브랜드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셨기에 인사도 나누고 김치 선물도 할 겸 들렀답니다. 다음 약속 장소로 가면서 예쁜 꽃다발도 구입했어요.
걷기 좋은 날씨에 예쁜 꽃 들고 걸으니 기분이 화사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남아공은 치안이 엄청 무서운 곳으로만 알고 계시지요. 지역에 따라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곳들이 분명 있습니다. 꽃다발 들고 카메라 들고 슬렁슬렁 거닐기에 좋은 곳도 역시 많답니다. 남아공을 대표하는 스맥 아트 갤러리 패밀리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이에요. 그곳에 초대를 받아서 왔어요. Okay. 음식을 하면서 누군가가 내어주는 밥상에 더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이렇게 앉아서 풀코스 대접 받았습니다. 식사 후 갤러리 안내도 받고요. 아름답고 호사로운 외출이었습니다. 케이프타운 시내 한복판에 멋진 헤리티지 가옥에 놀러 왔어요. 이렇게 멋진 곳들마다 저의 한식 요리와 파티에 대한 관심이 많으세요. 이 코티지 역시 길가에 있는 차고를 레노베이션 했다고 해요. 다르니의 집 방문은 참 재미있는 일이에요. 그쵸? 남의 집 숙단지 열어보는 게 취미이자 장기입니다. 안주인 타샤스가 커피를 내리고 있어요. 월요일 아침부터 세 여자의 수다가 엄청났답니다. 시선 가는 곳마다 왠지 너무 막 크리에이티브함이 넘치는 딱 그녀스러운 멋진 공간에 행복이 충만해졌어요. 타샤, 그녀는 정말 영화 주인공 같다는 생각을 늘 한답니다. 이 작고 아담한 코티지에서도 영화 한 편 찍겠다 싶어요. 아담하지만 감성이 막 솟구치는 공간이었어요. 저와 공감하시는 구독자님들 분명 있으실 거예요. 그쵸? 이상 이곳의 주인장만큼 멋진 코티지 투어였습니다. 케이프타운으로 다시 이사를 온 지 6개월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정말 쉼없이 고민하고 뛰어다니면서 한식 케이터링, 한식 쿠킹 클래스, 유기농 마켓 한식 팝업에 김치와 다양한 소스들도 만들어 판매하고요. 그 와중에 또 한식 홍보라는 거한 사명감까지 이고지고 가면서 보람도 많았고 즐겁고 행복한 순간들도 많았지만 혼자서 고민하며 이끌고 가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압박과 고민 그리고 두려움까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숲은 우리 아이리 셀리와 함께 힐링을 하는 의미가 큰 곳이었어요. 새벽 일찍 나가야 하는 어떤 날에는 손전등을 켜고 오기도 했었지요. 이 아이들과 저의 교감이 제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랍니다. 처음에는 이 숲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 자체가 축복이고 기적이다라고 생각했었지요. 어느 날부터인가 저는 땅만 보고 걷고 있더군요. 시선에 따라 같은 삶도 얼마나 달라지는지 요즘 깨닫고 있습니다. 마음을 단단하게 재정비하고 있는 요즘이에요. 모든 분들의 지금 일상에 긍정과 감사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Feel that warm breeze in that peace of my mind.